식초 자체가 인류의 역사에서 건강에 기여한 것은 분명합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식초하게 되면 여타의 조미료와는 전혀 다른 특별한 대접을 받습니다. 김이 규경론에서 보면 이 유기산 성분이 들어있는 신맛을 내는 약초는 우리 몸에 있는 어혈과 같은 뭉친 것, 적취를 풀어내는 분해, 그리고 해독작용이 탁월합니다. 식초는 고주라고 해서 대표적인 활혈, 산어의 약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몸에 쌓인 어혈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소화를 돕고 내 몸에 쌓여있는 열독을 없애고 내 몸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고 굳게 뭉친 것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위로 쌓인 기운을 아래로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역할 때문에 식초하게 되면 그 몸에 좋다는 그런 믿음, 특히 질병을 치료한다는 위험한 믿음까지 생겨난 것 같아요.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간장병, 신장병, 변비, 위장병, 비만, 불면증, 골다공증을 개선시킬 수 있고 피부 노화 억제하고 만성 피로 회복, 항암 효과, 소화 促진, 면역 기능 강화 등의 효과가 있다는 그런 글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채널H 연구팀이 식초의 주요 효능을 검증하는 3개의 연구 논문들을 조사해서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 논문에 나왔다. 그럼 이게 다 맞느냐? 그건 아닙니다. 소위 자본주의 연구라고 하죠.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연구비를 대고 이 제품의 좋은 쪽으로 좀 논문을 내달라고 하는 결과 맞춤 연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저널에 실리지는 못하고 아주 좀 의미 없는 저널에 슬쩍 올려서 이거 논문으로 검증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논문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실은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게뭐 특별히 더 공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논문을 제대로 읽고 쓰는 자격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주장이 맞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훈련을 받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문이 실리는 저널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수치가 이 임팩트 팩터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높을수록 좀 이거 신뢰할 만한 권위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분야마다 다르긴 하지만 몇십, 몇백을 넘는 최고의 저널들도 있고 또 1.0, 2.0쯤 되는 좀 의미가 없는 저널, 좀 과장해서 말하게 되면 누구나 내기만 하면 다 실어주는 저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식초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이로운 영향에 관한 수백 개의 논문들을 조사해서 이것들을 다 분류하고 검토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초의 이점에 관한 연구 주제는 주로 항균, 뭐 항염증, 항산화, 또 당뇨, 고지혈증, 다이어트, 항암, 피로해소, 골다공증 이런 분야에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이런 분야의 연구에 수백 개의 연구 논문들이 있었고 이제 이 논문들의 임팩트 팩터를 조사를 해서 식초의 효능이 검증될 수 있을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주요 식초 관련 연구 논문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형 당뇨의 혈당 관리. 이쪽은 연구가 참 많이 되어 있고 이 논문들도 신뢰할 만한 논문들이 많습니다. 논문의 결과들도 흥미있는 것도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임팩트 팩터 19.11, 이 미국 연구팀의 논문인데요. 요거는 아주 높은 신뢰도죠. 취침 전에 먹고 나서 아침 공복 혈당이 개선되어 있는 것을 보여줬고요. 임팩트 팩터 7.14 논문이죠. 그리스 대학의 연구인데 밥을 먹을 때 식초 30ml를 함께 먹었더니 식후 혈당이 20% 덜 오르더라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했는데 식초 10g을 식사 때 먹었더니 식후 혈당이 역시 20%가 덜 오르더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결론을 내볼게요. 식초의 당뇨 효능, 혈당 조절 효능은 검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 고지혈증과 관련이 있는 리피드 메타볼리즘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지질 대사 조절로 이 키워드를 잡고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쪽도 괜찮아요. 한중일 3국 논문이 이쪽에 많은데 임팩트 팩터는 4에서 5 사이의 수준이 많습니다. 아, 뭐 신뢰할 만하네. 요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정도는 될 거라고 봅니다. 연구가 모두 이 식초를 일정량 먹고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를 추적 관찰하는 그런 연구들이에요. 우리 사람이 섭취한 결과를 다룬 연구가 많지 않고 주로 이제 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이 많습니다. 그래도 결과들은 대부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여기서 결론을 내릴까요? 식초, 고지혈, 콜레스테롤 조절, 피를 맑게 하는 효능은 검증되었습니다. 세 번째, 다이어트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도 논문이 많은데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열심히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이런 분야예요. 대부분 한중일 3개국 논문인데 그 중에서도
일본 논문이 눈에 띕니다. 사람이 아니라 이 쥐를 이용한 실험인데요. 6주 동안 0.3%, 1.5% 농도의 식초를 그냥 먹기만 한 실험이에요. 식이조절이나 운동을 하지 않고 식초만 먹은 건데 체지방 그리고 지방간이 크게 개선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팩트 팩터 3.89인 터키 논문도 있어요. 37명의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 비만인에게 4주 동안 매일 40ml의 식초를 마시게 했어요. 그래서 체중, 체지방, 중성지방이 모두 크게 개선되었다는 연구입니다. 150명의 사람에게 12주 동안 15ml의 식초를 먹게 했더니 체지방률, 체중, 콜레스테롤 수치 등등 모든 게 크게 개선되었다고 한 일본의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임팩트 팩터가 1.9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것도 결론을 낼게요. 식초의 다이어트 효과 분명히 있습니다. 네 번째, 항암 효과를 한번 볼까요? 이쪽도 괜찮습니다. 대부분 일본 연구들인데 신뢰도도 높아요. 9.95, 거의 10이죠. 6.11, 6.13 실험을 하는 방법도 역시 간단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먹거나 그냥 매일 일정량의 식초를 마시는 것들인데요. 이 실험들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암에 걸린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들이에요. 인위적으로 쥐를 암에 걸리게 만들었어요. 그 쥐한테 식초를 먹이면서 이 종양의 사이즈를 관찰한다든지 표지 물질의 변화를 추적 관찰하는 식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결론을 낼게요.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들은 임팩트 팩터가 높은 논문들이 많습니다.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항균 효과도 검증된 논문이 있습니다. 살모넬라균을 죽이는 논문이라든지 대장균을 죽이는 논문들이 신뢰도가 5.0 이상입니다. 항균 효능도 그럼 OK인데 요거는 검증이 되었다는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미생물들이 워낙 많아서 이 검증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외에 뭐 항산화, 항염, 또 피로 해소, 골다공 예방, 변비 해소 이런 쪽들은 논문이 죄다 허접합니다. 똘똘한 저널에 실린 게 없어요. 이건 뭐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효능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아직 신뢰할 만한 연구 결과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리합니다. 식초 효능은 당뇨, 고지혈증, 다이어트, 항암, 항균 이 다섯 가지는 신뢰할 만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식초는 당뇨, 고지혈증, 다이어트, 항암, 항균 효과가 있다. 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연구 논문에서 확인한 식초의 이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은데요. 식초 그 자체로만 먹지 않고 어떤 좀 특별한 식초를 만들어서 효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식초의 매력이라는 겁니다. 식초에 약초를 넣어서 양념 식초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약초가 가지는 효능을 식초가 잘게 끄집어내서 우리 몸에 흡수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또 먹기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임상에서 식초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헛개 열매 아시죠? 이 헛개 열매를 식초에 담가서 헛개 식초를 만들어서 그 식초를 마시게 되면 음주로 인해서 간에 무리가 된 분들, 그런 분들 건강에 좋습니다. 쥐누니콩 아시죠? 이 쥐누니콩을 식초에 절여가지고 초콩 만들어가지고 다이어트에 사용하는 방법은 워낙 유명한 방법들이라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당뇨인들 식사하면서 여주식초 같이 먹으면 좋고요. 관절에 놓은 우슬이라는 약초 아시죠? 이 우슬초를 넣어서 양념, 우슬식초, 입마름에 좋은 생지늠식초, 생지늠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제가 양념간장 예전에 알려드린 것처럼 양념식초, 양념초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간 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